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원숭이띠가 만났을 때 최악으로 달할 수 있는 띠를 준비해 봤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재주가 아주 많죠. 네, 그리고 또 능력도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능력도 좋고 재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왜? 좀 특출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겉으로는 잘한다, 축하한다 이런 이제 칭찬의 인사를 받기도 하지만 좀 이제 외로움의 고충은 겪고 사르셔야 돼. 좀 독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신을 당하거나 또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좀 많이 누리고 가진 게 많은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정작 명화당 천여보살을 생각해 보면 원숭이띠 분들은 외로우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마음속의 허함. 겉으로는 막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막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해도 결론적으로 이제 돌이켜 혼자 내가 있는 시간들을 보면 좀 이제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아.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내가 다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 왜냐? 자존심 강하고 신세 지는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의리도, 원숭이띠 분들, 의리에 강하고, 그리고 또 책임감도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보단 내가 앞장서서 일처리도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너무 원숭이띠 분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잘하는 건 맞아요. 내가 재주가 있고. 근데 이제 더운 날엔 좀 쉬어야 되고, 추울 땐 또 쉬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뭐 못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나도 내 스스로를 잘 챙기시길 바란다. 뭐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걸 이제 9개로 채우다가 그게 8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8개만 채워도 어디예요. 하지만, 9개를 채우던 사람이 8개를 하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 맞고 또 잔소리 듣고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도 내가 할 도리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너무 과하게 또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또한 그 오지랖. 오지랖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베풀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뒤통수 맞고 이런 것 또한 이제 주변의 인간관계를 좀 잘 둘러보시고 정리정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나쁜 사람도 있고 무조건 다 가지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본인을 위해서의 인간관계가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와 뱀띠가 만났을 때 겁살이 또 생기네요. 자, 나의 운을 뺏긴다. 겁살. 내가 잃어버린다. 손해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뱀띠가 그 원숭이띠한테 너무 참견을 하고 또 지적질을 하고 그리고 또 잔소리를 하니까 원숭이띠는 그게 감당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요즘은 이제 세월이 변해가지고 선생님 예전에 저 나 때만 해도 선생님 눈빛 제대로 못 맞췄었는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변해가지고 틀리긴 하지만 이제 그 뱀띠와 원숭이띠의 관계를 옛날 옛적으로 따지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관계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심해지면 뱀띠가 원숭이띠한테 막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싸움이 심해지겠죠. 그럼 끝이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제살이 이제 만들어지는 띠는 원숭이띠하고 말띠입니다. 이 두 띠가 합쳐지면
이제 재살은 어떤 재난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띠가 생기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시비가 붙어서 관청에 갈 수 있는 경찰서죠.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원숭이 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처리를 할 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해야 되는데, 이 말띠분들은 즉흥적으로 막 고고고 하니까 이런 거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관제, 구설, 시비수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서로 좋은 마음에서 보듬어주고, 요건 요렇게 일처리를 하고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앞장을 쓰면 있던 관제도 없애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 진짜 맘먹고 독하게 쟤 진짜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달겨드는 그런 띠가 성립이 된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 띠와 양띠가 만났을 때, 네, 천살이 발동이 됩니다. 천살은 천재 지변이죠.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천살이 발동이 될 때, 그래서 양띠가 만났을 때,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원숭이 띠 분들. 띠만 말고 해운년을 보자고요. 그래서 기미년, 네, 포함이 되죠. 해운년에 양의 해가 오면 원숭이 띠 분들은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을미년도 있고 신미년도 있죠. 요렇게 이제 양의 해가 왔을 때 천재지변, 뭐 물사고, 불사고 다 포함이 되겠죠. 큰 사고나 큰 질병, 없었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요렇게 이제 해운년에 양의 해가 오면 미리 앞서서 어떤 나한테 악재가 다가오나 비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방을 하면 되니까 무속인 선생님께 점사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월살이 발동하는 띠가 있습니다. 개띠죠. 원숭이 띠와 개띠가 만났을 때 동업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심, 걱정이 계속 생기고 뭔가 초조한 일들, 그리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꼬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띠 분들도 잘 또 이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안 되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뭔가 계속 꼬여간다. 개띠를 만났을 때. 그러면 해운년에 개해가 왔을 때, 경술년, 무술년, 네, 이렇게 이제 이런 해에도 본인네들이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 좋은 해운년은 조심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부동산 거래도 안 하고 땅도 안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심하는 건 인간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 점사를 받는데 올해는 몸수가 진짜로 안 좋으니까 액땜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매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그 인간의 노력 외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앞서서 안 좋은 건 막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돈으로 때우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돈으로 1,000만 원 나갈 거 50만 원에 미리 앞장서서 때우면 이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원숭이 띠와 돼지 띠가 만나면 망신살이 생깁니다. 좋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시작은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얼굴에 침 뱉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서로 욕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고, 부부지간이나 인연관계, 연인관계에도 망신살이 뻗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하는 일은 만들지 마시고, 관계 유지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명화당 천녀보살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때 이거 망신살이 뻗친다던데 아니다 싶으면 처음에 싹둑 잘라내시면 굳이 그런 일 안 겪어도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신살이 생기는 해운년을 따졌을 때 그 돼지 해를 보시면 됩니다. 뭐 개해년, 을해년 이런 식으로 요거 잘 참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망신살이라는 건 내 얼굴에 먹칠할 일, 그리고 남들한테 손가락 받을 일, 구설 시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지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내가 뭔가 포기할 일이 생긴다. 직장을 멀쩡히 다니다가 그만둬야 된다든가, 뭐 부부지간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던가, 다 이렇게 내가 이제 포기할 일이 생긴다. 요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6회살이 해당하는 띠가 원숭이 띠와 토끼 띠가 만났을 때예요. 이 두 띠가 만났을 때는 시작은 좋아도 또 끝에는 반드시 깨지는 운이고, 부부지간의 인연을 맺고 살면 근심 걱정이 쌓이고, 또 이 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서로 뿔뿔이 니는 니 나는 나 그렇게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사회생활에서도 요 토끼띠와 원숭이띠로 요 두 띠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이런 토끼띠 분들의 궁합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부부궁의 문제나 그리고 건강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토끼해, 올해가 개묘년이죠.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삼재이기도 하지만 개묘년에 토끼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도 삼재, 나한테 6회살이 들어오는 토끼해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후반에 들어서 어떤 내가 스스로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인간 때문에 힘들을 수도 있고, 건강적인 문제에서도 내가 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할 수 있거나, 그리고 알지 못했던 병이 생기실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로 따지면 토끼달은 음력 2월달이 이제 지나가기도 했어요. 원숭이띠 분들은 좀 이제 참고를 하셔서 조심할 건 유독히 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랑 토끼띠 분들이 만나서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 내가 나라를 구하긴 뭘 구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네, 이렇듯 육회살이라는 건 부부궁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맞춰가면서 살면 행복은 지켜가는 거고요. 여러분, 또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요즘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짜증스럽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제 명화당 처녀보살이 솔직히 제일 걱정이 그 2024년도가 되면 풍수구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제 2024년에 드는 풍수구운은 벌써 하반기를 도래해서 그 운의 흐름은 먼저 이제 시작이 되고 발동이 되는데, 그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다툼, 그리고 내가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만 이제 표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부부지간에도 가족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고, 또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고덴트 시청자분들, 또 명화당 처녀보살을 응원해주고 또 항상 늘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무탈하고 별 탈 없기를 명화당 처녀보살이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연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숭이띠 분들 양력 9월달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992년생 임신생 분들 양력 9월달 갑진년 해운년이 이제 새해가 밝았을 때 임신생 분들께서도 마음속으로 올해는 어떤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계획을 분명히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현 시점에서 9월에 당도했을 때 임신생 분들은 이제 지나온 세월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고 그 누구보다
스스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있어서 그에 대한 후회감과 또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마음속의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신 분들, 안정을 찾아야 될 시기, 그리고 또한 번의 시작하기 전에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후회하기보단 앞으로 이제 남은 세월을 얼만큼 뜻깊게 보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력 9월 달 임신생 분들에게는 또한 번의 시작의 달이다.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묻혀 계시지 말고 내가 어떤 걸 놓쳐서 좀 2%가 부족했는지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결과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양력 9월 달부터는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왔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나 혼자 가 아닌 나의 편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나란 존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암만 살려고 아둥바둥해도 안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에 막등 떠밀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달려가다 보면 그게 이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에 중요한 걸또 놓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은 다시 한번 다져가는 자세,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또 한번 붕떠 있는 이런 마음을 안위안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앞으로 좋은 운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양력 9월 달은 이제 임신생 분들 편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동의 변동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이동, 새로운 직장을 얻던 또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문서를 잡고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발복이 됐습니다. 금전의 운도 크게 발복이 돼 있어요. 나간 금전이 있으면 들어올 것이고 또 생각지 못한 그런 꽁돈이라고 하죠. 그 꽁돈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한 월급이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이제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인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질 일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동 변동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운이 있을 때는 그렇게 따라주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고 있으면 스쳐 지나가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미리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준비된 자세, 네,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확실히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인간의 인연도 귀인 발복이 되니까 내편 들어줄 사람, 내말 한마디 하더라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리고 내 실력을 알아준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임신생 분들은 양력 9월 달이 흐름을 잘 타시면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되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란 후회하자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밑거름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980년 경신생 분들, 양력 9월 달은 또한 번의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아, 나 도대체 뭘 위해 사나 이런 이제 회의도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바쁨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나를 그만큼 찾아주는 사람이 많고 나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인 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구 나한테 와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못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경신생 분들은 뭐 잘나서 잘난 척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혹여나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아, 왜 저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쟤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잖아. 이렇게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음 자체가, 네, 천심이라 남한테 미루지 않고 본인이 앞장서서 할 뿐이에요. 근데 남들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다. 이건데, 다른 사람들의 그 눈빛을 굳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러움이에요. 네, 본인들은 못하는 걸 경신생 분들은 하고 있으니까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 말고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갖는 그런 9월 달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전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9월 달 시점에서 아, 내가 지금 이걸 과연 잘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경신생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잘 하고 계신답니다. 네. 옆에 계시다라고 하면 악수라도 한번 하면서 내 칭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 들으시고 본인에 대한 자부심 한 번 더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양력 9월 달은 경신생 분들에게도 정말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문서에 관한 거. 취업성불, 합격성불, 직장에서의 이동, 변동, 이것도 다 문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매매, 성사, 발언, 네. 그래서 문서가, 헌문서 나가고 새문서가 들어올 일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직위가 올라가거나 감투를 쓰실 일이 있다. 네, 승진, 진급의 운이죠. 그래서 명예를 더 얻어가고,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경신생분들에게 양력 9월달,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와 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영역을 본인이 막 어떻게 고쳐보겠다, 오해를 풀어보겠다 이것보다 본인 자신의 그 자리에서 뚜렷하게 열심히 최선만 다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면 오히려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내 옆에 와서 나랑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길을 쳐다보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한 마음은 남들에게 못났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경신생분들은 워낙에 심지가 곱고 착하신 분들이라 이런 이제 강한 모습들이 오래오래 가다 보면 성실하다, 남들보다 본인이 손해보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실 일이 있겠습니다. 네. 1968년 무신생 57이죠. 신생분들도 2024년 갑진년 해운년에 성주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단 삼재가 걸려있죠. 나가는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성주운이 들어와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나 저제나 좋기보단 몸이 아프고 금전이 나가고 문서가 해결이 안 돼서 걱정 고민인 무신생분들 양력 9월 달에는 운기 자체가 가을로 넘어가면서 이제 2025년도 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태껏 진짜 근심 걱정에 금전에 매여서 애탄지탄하고 계셨던 무신생 분들에겐 양력 9월달 네, 흐린 뒤 이제 날씨가 맑은 햇빛이 쫙 내려비치는 그런 9월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재미나게 살 건지 즐겁게 살 건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생분들 사람 때문에도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뭐 꼭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상처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배신당하고 저 사람이 과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이제 아쉬움들이 남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무신생분들 양력 9월달 귀인이 발복이 됩니다. 네, 나한테 징그럽게 진짜 속 끓이게 했던 사람도 이제 나의 편이 된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쁜 말 해서 내가 우울한 기분도 달래갈 수 있는 그런 인연법이 생깁니다. 혼자서 부부궁이 약해서 이별을 하고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집에 들어가도 마음을 둘 수 없었던 무신생분들 부부 간에도 화합, 인간관계에서도 화합, 합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외롭기보단 혼자 살고는 있어도 걸어가는 길이라도 옆에 동반자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슬퍼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몸이 아파서 금전이 힘들어서 지쳐 계시는 분들일수록 더 화이팅을 하셔서 긍정의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양력 9월달 무신생분들에겐 네, 햇빛이 쨍 하고 뜹니다. 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신다라고 하면 이 또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나이별 운세를 준비할 때, 띠별 운세 준비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나쁜 건 피해가고 좋은 건 더더욱 맛있게 예, 맛을 보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하는 거니까 허투루 그냥 듣지 마시고 꼭 새겨 들으시고 나쁜 건 분명히 본인이 마음의 준비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질 거 삐끔만 해도 네 다행이잖아요. 이렇듯 무신생분들 지쳐 계시지 말고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 이제는 후회보단 그 즐거움이란 아이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력 9월달 무신생분들 나한테 생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약발이 잘 받을 거고 시술을 받으면 시술떡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조상님 전에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을 하고 나면 또 이 기도떡도 다른 때보다 두 배, 세 배 예.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헤쳐나가지 못할 일을 꼭 뭐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이건 아니라도 본인한테 맞는 종교를 찾아서 기도 정성 드리고 마음 수양을 해가면서 버텨나가는데 좀 힘을 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독단적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면 인생사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건 우리네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특히나 무신생분들 양력 9월달은 좋은 기운을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 그러기에 성주운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성주운맞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 저는 뭐 절을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끼 종교의 자유는 있고 본인 믿음이 강한 만큼 믿는 만큼 도와주시니까 기도 정성 꼭 발언 드리는 거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신생분들에게 양력 9월달 좋은 운기가 들어왔으니 내 밥그릇 남한테 뺏기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 것도 또 챙기는 약간의 이기적인 마음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분들 69 아홉숨은 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이제 태어난 시도 틀리고 달도 틀리고 일도 틀리고 그러하기에 사주팔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틀리니까 무조건적으로 겁먹지 마시고 그래도 아홉수는 조심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병신생분들 양력 9월달은 몸수를 치는 관세 넘어져도 크게 다쳐야 되고 감기가 걸려도 오래가는 증상 요거는 이제 겪고 넘어가야 될 그럴 운세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병원에 가시는 게 그게 방법이겠죠. 또한 낙상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러면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집안의 활동 영역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공간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꼭 기억을 해두고 조심을 하시고 양력 9월 달에는 음식 끝에 따라들을 수 있고 또 왕래 끝에 따라드는 부정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상갓집이나 결혼식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정이나 꼭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 공론을 하셔서 가는 길에 왔다 가는 길에 탈 없이 꼭 막아가는 방법을 네,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에 관한 부분 이동 변동수는 들어와 있습니다. 단 내가 생각하는 금액대로 뭐 욕심을 다 채우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조금은 이제 다운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손해본 듯한 네 그런 마음이라서 아쉽기도 하지만 나가야 되는 문서는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그 금전으로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다른 문서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 양력 9월 달은 문서 정리 정도 하는 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병신생분들에게는 또 희소식도 있어요. 연락 끊겼던 사람과 인연법이 다시 생긴다든지 또 금전에 손실이 됐던 부분이 또 이제 문서에 관한 거 말고 내가 빌려줬던 돈이라든가 나가 있는 금전 회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금전 회수가 된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문서의 정리 정돈 나갈 건 나가고 또 새 문서를 잡는 그런 관계가 있는 달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인간관계에서 끊겼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 얘가 왜 나한테 연락하지? 이렇게 의심의 눈길보다 다시 만날 때가 됐으니 우연자연 이렇게 인연이 닿는구나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전 회수가 됐어. 이 금전 회수로 갔다가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문서를 잡을 때도 문서방이 이사를 갈 때도 이사방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문서를 새로 잡으실 거면 제일 중요한 거 꼭 선생님들과 의논 공론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식, 금전이 쌓이고 식복이 늘어나고 재복이 늘어나고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네, 꼭 의논 공론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원숭이띠분들 양력 9월달 그 어느 때보다 원숭이띠분들에게 뜻깊은 그런 한 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한 달 또 이 좋은 맛을 두루두루 다 맛보아서 정말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돌아가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